안녕하십니까.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6라운드 이경기입니다. 오늘은 백대원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니어 리그가 개막하고 저는 그 시대를 잘 몰랐어서 좀 네. 찾아보려고 했는데 쉽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뭐 역사적으로 워낙 좀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자료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인터넷으로는 잘 찾기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월간 바둑 잡지를 찾아보자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월간 바둑은 바둑계 네. 역사와 함께했기 때문에 월간 바둑을 찾아본다면 정말 유용한 또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겠죠. 네, 그때 동향들을 확실히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그때 당시 뭐 80년대, 90년대 월간 바둑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팀 순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영암과 상주가 4승으로 1위,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 중위권, 그 다음이 서울충암학원과 전주한옥마을이 1승 3패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네. 선두권은 지금 확실하게 형성을 하고 있고 지금 중위권 싸움이 치열한데 오늘 승리를 거두는 팀은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1위, 2위를 제외하고는 다 1승 또는 1패 차이만 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성적이 좋은 영암과 상주의 선수들이 상위권에 있는데요. 자, 유창혁 선수는 3승을 하고 있지만 팀의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유창혁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패는 없지만 네. 어쨌든 팀 성적이 또 좋아야 되니까요. 조은현 선수는 뭐 이제 사전 전승에 또 팀 성적도 지금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대결하는 팀 전주 한옥마을과 서울 충암학원입니다. 6라운드 2경기고요. 먼저 1국 최규병 선수와 유창혁 선수. 네, 뭐 2대국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보여지고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2국은 강훈 네. 선수와 조대현 선수가 만났는데요. 조대현 선수 하면 또 한국판 우주류로 통하잖아요. 네. 재밌는 친구가 될 것 같고요. 자, 3국 나종훈 선수와 이번에 후보 선수 강만우 선수가 나왔네요. 네, 강만우 선수는 두 번째 출전인데요. 네. 특별한 사정 없이 후보 선수가 출전한 것은 또 처음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도 또 1주 전부터 3주 전까지 상대 전적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자, 2대 1이 되면 팀 승리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 팀 승리에 열쇠를 쥐고 있는 판이 어떤 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일단은 주장전, 네. 제1주전이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특성상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고 불리는 유창혁 구단과 네. 또 이제 이 상당히 지키는 바둑을 잘 두는 최규병 구단 창과 방패의 대결로 보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조 창과 방패입니다. 과연 1국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6라운드 2경기입니다. 6라운드 2경기 장명한 심판의 개시 선언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더 이상 하위권으로 떨어지지 않고 중위권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3국 강만우 선수와 나종훈 선수. 네, 뭐 강만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연구생 사범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렇죠. 호랑이 조련사로 아주 유명했죠. 네, 강훈 선수와 조대현 선수입니다. 네, 뭐 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 있는 바둑을 구사를 하고 있고 조대현 선수는 또 우주류로 통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초반부터 작전 싸움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조대현 선수 좀 상대 전적 열세인데요.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6라운드 2경기 1구 유창혁 선수와 최규병 선수입니다. 네, 뭐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는 기사들인데 네. 또 승부 앞에서는 냉정해야 되겠죠? 네. 제한시간 30분, 초읽기는 40초 5회입니다. 자, 1국의 흑은 최규병 선수가 잡았습니다. 속기바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흑이 유리하다.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설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네. 결국은 뭐냐면 초반 포석을 그래도 본인이 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 뭐 1주 전의 대결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고 불렸던 유창혁 구단. 그것을 좀 최규병 구단은 어떤 식으로 좀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나갈 것이냐. 이 싸움이 초반부터 좀 갈라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흑은 선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주도할 수 있겠고 백은 방해를 해야 되니까 포석의 시간을 더 드려야 될 수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00번을 잡은 입장에서는 포석을 주도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주도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네. 침착하게 따라가면서 흐름을 돌려올 수 있는 그 계기를 좀 만들어 가야 되죠. 네, 전주 한옥마을도 사실 뭐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상당히 당초에 강팀으로 손꼽혔었는데 이번에 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또 주장인 최규병 구단이 약간은 좀 부진했던 면들 네. 그것이 좀 팀 성적으로 약간 연결됐던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전주 한옥마을은 뭐 2주 전, 3주 전 선수들이 성적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최규병 선수가 1승 3패 그렇게 성적이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규병 선수가 이 선홍욱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었던 바둑을 보면 뭐 정말 지키는 바둑, 뭔가 방패의 어떤 모습들을 그대로 담아가면서 결국 이제 마지막의 상황에 있어서는 또 야수의 본능을 보여주는 그런 또 한방 있는 바둑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둑 스타일이 오늘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고 네. 불리는 유창혁 구단에게 또 통하게 될지. 상대가 계속 공격을 퍼붓다가도 계속 막고 있으면 결국 나중에 지치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과연 한 방을 날릴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공격 바둑 하면은 뭐 지금도 저는 유창혁 구단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만큼 뭐 공격 쪽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제 바둑계 역사에 좀 한 획을 그었던 그런 기사가 유창혁 구단인데 근데 사실 유창혁 구단도 자세히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뭐 아주 험한 그런 바둑을 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실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공격을 하지만 이 공격을 통해서 뭐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뭐 권투로 말하면은 뭐 결정 다 어퍼컷을 뭐 날린다든지 네. 하는 그런 바둑보다는 오히려 살살살살 공격하면서 실속을 챙겨가는 바둑.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격의 좀 가장 교과서적인 그런 스타일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대마를 몰아간다거나 그런 극단적인 공격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창혁 구단이 의외로 뭐 상대 대마를 잡고 이긴 바둑은 네. 별로 없어요. 보통 바둑 팬 여러분들께서 공격을 잘한다 하면은 뭔가 힘이 강하고 상대의 돌을 뭐 대마를 많이 잡고 뭐 이런 스타일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유창혁 구단은 이제 그런 스타일보다는 공격을 통해서 실속을 챙기는 그런 바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창혁 선수가 지금도 공격을 좋아할까요? 그 유창혁 선수의 전성기 네.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있었던 스타일을 또 버리는 것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대의 돌이 약한 돌이 있을 때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공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즐겨하지 않을까. 또 그런 바둑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아주 유연한 갈라침을 선택을 했어요. 보통 귀가 남아있으면 귀 먼저인데요. 네. 그렇죠. 보통은 뭐 지금 걸쳐간 수로는 이곳으로 뭐 이렇게 낮게 걸쳐온다든지 높게 걸쳐가는 수를 선택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곳을 갈라쳐간 수는 지금 두 군데 맞보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걸쳐가는 수와 흑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이곳을 지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지켜가게 된다면은 네. 두 칸 전개하는 수도 가능하지만 여기까지 걸쳐가는 수도 가능한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아주게 되면 다시 이렇게 날일자로 가서 뭐 이렇게 받아준다면 이것은 뭐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이 우변 쪽 흙의 모양을 지울 수가 있겠죠.
바로 걸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상귀나 우하귀 한쪽은 걸쳐갈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우하귀로 바로 걸쳐갔다면 뭐 협공이라든지 그런 것이 싫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협공이 싫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역으로 좀 공격을 당하는 것이 싫다는 거죠. 이수 지금 반대쪽에서 오네요. 이렇게 되면 뭐 일단 유창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다시 귀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도를 그렇죠. 지금 뭐 갈라차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백돌을 공격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냥 이 돌을 버림돌로 해서 이 하변 쪽을 좀 정리하겠다라는 작전으로 보입니다. 저 아까 잠시 월간 바둑, 바둑 잡지 말씀해 드렸는데요. 찾아보니까 그때 그 유창혁 선수가 많이 타이틀을 차지했던 게 왕위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유왕위로 불리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유창혁 구단은 이 왕위전에서도 이제 성적이 좋았고 예전에 이제 또 대왕전이라는 대회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 대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기사들마다 이 좀 더 이렇게 인연이 있는 대회가 있어요. 희한하게 그 대회에서는 평소보다도 더 좋은 기량을 발휘를 하게 되는 그것은 결국은 자신감에서 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대회는 나와 맞는다라는 또 자신감이 또 한층 성적을 올려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월간 바둑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 이 뭐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유창혁 구단이 사실 저랑 이제 띠동갑이거든요. 네. 근데 뭐 굉장히 앳된 소년 때의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최규변 구단도 마찬가지죠. 자, 네. 시니어 바둑리그가 네. 만 50세 이상이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유창혁 구단은 이번에 딱 50세가 네. 됐고 최규변 구단도 지금 53세이기 때문에 두 선수는 주장이긴 하지만 또 이제 이 시니어 바둑리그에서는 가장 젊은 피에 속하는 선수들입니다. 자, 역시 우변 쪽은 흙이 한점 들어갔던 돌을 살리지 않고 버리면서 우하귀와 하변을 차지합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보이는데 뭐 거의 정석 형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안정적으로 흙의 모양을 지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유창혁 구단이 기분 좋은 흐름이 아닌가 그런 정도의 판단이 듭니다. 한 점은 완전히 움직일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한 점은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봐야죠. 여기를 나중에 치받으면 네, 못 넘어가나요? 치받는 수가 있는데 지금은 늘어서 봤기 때문에 이걸 뭐 젖혀서 넘어갈 수는 없죠. 이런 곳을 네. 나와서 끊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 돌을 버리면서 변화하는 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뭐 가장 쉽게 이곳을 붙여가기만 해도 여기는 뭐 잡혀 있는 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끊고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다시 여기 늘어서 뭐 여기 단수 한 방은 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뭐 여기 흙돌이 다 잡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나중에 중앙을 좀 크게 키울 때 뒷맛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네. 큰 맛이 남아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백도 굳이 지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뭐 대체적으로 상당히 초반부터 아주 신중하게 천천히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2국 강문 선수와 조대현 선수의 대국. 여기서는 이제 조대현 선수의 흑번인데
조대현 선수 하면 역시 우주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흑번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여기 지금 협공에 오면서 이 하변에서부터 중앙에 이르는 모양, 여기를 좀 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세력으로 만들겠다라는 작전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강훈 선수도 사실 조대현 선수의 그런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뭐 이런 장면에서 3-3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약간 상대 의도대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지금 그 의도를 좀 거슬러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받아주게 된다면, 여기를 뭐 이렇게 받아준다면 날일자 가고 날일자로 가고요. 여기 갈 때 받아줄 때 뭐 이렇게 비마로 눈목자 형태로 달리겠다, 뭐 이런 작전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뭐 삼삼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것도 정석인데 주위 배석을 항상 살펴봐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프로기사들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해볼 만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뭔가 상대가 좀 의도하는 바인 것 같으면 그것을 좀 비틀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해요. 뭐 내 모양이 좋아도 상대 모양이 더 좋다면 결국 비틀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기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기세에서 밀리지 않고 그리고 바둑을 계속 주도해 나가려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창호 구단이 네. 이제는 좀 출연하면서 이창호 구단은 크게 그런 면들이 없었거든요. 그냥 잘 맞추어 가면서 본인이 그냥 만족스러운 그런 바둑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처음에 이창호 구단이 출연했을 당시에 저도 이제 뭐 그러니까 성적을 좀 내기 시작한 당시에 네. 보면은 저도 상당히 좀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기세가 없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두면서도 아주 이길 좋은 수가 성적, 있구나. 네. 네. 이기는 바둑을 두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바둑계의 또 다른 어떤 한 획을 그은 그런 스타일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또 그 다음에 나왔던 이세돌 구단도 네. 또 대다수의 갖고 그 기사들이 갖고 있는 기품과는 또 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독특했고요. 이 개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그 독창적인 어떤 개성 있는 바둑을 두는 기사들 또 이제 프로 기사를 꿈꾸는 연구생들이 좀 많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약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체로 이제 승부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네. 낭만 있는 바둑, 뭐 예를 들어서 개성 있게 우주류를 둔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네. 바둑, 내 취향에 맞는 바둑이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신의 색깔이 있는 바둑이 아니라 거의 그냥 비슷한 색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좀 모방하는 듯한 가장 안정적인 스타일로 좀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깨는 것이 바둑계 네. 발전을 있어서 발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면이 아닐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니어 바둑 리그를 진행하면서 뭐 폐일환이라든지 제가 네. 아예 알지 못했던 그런 예전의 별명들을 듣다 보면 참 재미있는 별명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요즘 기사들에겐 사실 별명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 자체의 스타일에서 오는 별명보다는 뭐 약간 뭐 이름이나 아니면 그런 면에서 오는 별명들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네.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조대현 구단도 어쨌든 조대현 구단 하면 한국판 우주류.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이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의 이 성적으로 인해서 이제 그만큼의 주목은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 바둑 역사에 있어서 우주류 바둑하면 조대현 구단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조대현 구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뿌듯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 있으니까요. 자, 흙이 고분고분 받지 않고 먼저 이 선으로 들여다보면서 백의 진출을 방해하는데요. 네. 이것도 지금 상대 의도를 좀 거슬러 간 부분이고요. 여기를 이제 들여다보고 다가온 수는 3-3으로 간다면 이제 이곳을 밀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 자리를 간다면 여기를 밀어가서 이 세 점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 그리고 조대연구단은 어쨌든 여기 지금 흙 모양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막아간 수도 결국은 이제 상대 의도를 계속적으로 좀 뭔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수의 의미는 이겁니다. 여기 받으면? 네 여기 흙이 지금 받아줘야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뭐 이곳을 들어온다든지 해서 좀 공격적인 바둑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여기를 흙이 역으로 붙여가는 수를 두게 되면은 이 합연척이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그 전 타이밍에 뭐 이런 곳에 침투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이곳은 뭐 서로 장담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싸움이 나오게 됩니다. 우하기의 105점은 괜찮나요? 네, 이 돌도 뭐 완벽한 돌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찔러가는 맛이 있고 또 여기도 지금 귀쪽으로 밀고 들어간다면 선수 한 집은 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돌 자체가 그렇게 위험한 돌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백돌도 역시 지금 아래쪽으로 붙여가는 수와 한 칸 뛰어나가는 수 맛보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막는 수, 막아간 수는 3-3에 간다면 이 자리를 가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다시 반대로 생각해야겠네요. 흙도 네. 3-3을 굳이 받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부분적으로는 손해가 되는데 조대현 선수도 뭐 이 자리를 붙여가는 수도 생각해볼 수 있죠. 그러면 3-3을 이제 백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두 칸을 전개하는 뭐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최규병 선수가 마지막 수가 좌변 네, 쪽에 둔 거죠? 굉장히 과감한 벌림이네요. 이것은 뭐 평소에 이제 최규병 구단의 스타일과는 좀 받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고 불리는 유창혁 구단에게 좀 싸움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수거든요. 자, 막상 가르고 보니까 흙 진영이지만 흙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뭐 지금같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면 지금 실전에 침투에 들어가는 수는 너무나 당연한 수입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뭐 이렇게 귀쪽을 받아줄 기사는 많지 않겠죠. 네. 거기다 또 공격을 좋아하는 유창혁 구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리 오래 고민하지 않고 바로 갈라쳐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최규명 구단도 한번 붙어보자. 오히려 뭐 싸움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 뭐 이런 작전을 보여주는 거죠. 뭐 그 다음 수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 다음까지 어느 정도 행마를 작전을 짜놨겠죠. 네, 지금도 이제 뭐 한 칸 뛰는 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여기서 사실 가장 두고 싶은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 날일자로 뭐 씌어 간다든지 하게 되면 이 세 점이 약간 답답하거든요. 이 돌이 움직이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또 밀었을 때. 이 모양은 뭐 유명한 형태죠. 늘어가게 되면 여기를 꼬부려서 아 아프네요. 네, 이 빈 삼각을 가야 되는 것이 아프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뭐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이제 책에 쓰여 있는 행막이긴 한데 네, 많이 쓰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다음에 빈 삼각을 둬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좀 기분 나쁜 면이죠. 역시 우형이 되는 건 피하기가 어렵나 네. 봅니다. 그래도 같은 빈 삼각이더라도 지금의 이 빈 삼각이 이 백돌에 대한 압박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그냥 늘어가는 수보다는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더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여기를 이제 씌어가는 수와 아니면은 이 귀 쪽을 지키는 수. 이 교환 하나로 약간 득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귀를 지킨다고 해도 이렇게 지켜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이제 붙여가면서 젖혀갈 때 이렇게 늘어서 중앙으로 좀 머리를 내밀면서 귀를 지킬 것이냐 이것이 또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집으로는 좀 손해인 수가 되는데 중앙에 이제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수기 때문에. 네. 아, 유창혁 선수는 한 칸 뛰는 수를 선택하네요. 오히려 오늘 유창혁 선수가 더 가볍게 행마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봐도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초반을 지나 1국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6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6라운드 2경기입니다. 2016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6라운드 2경기입니다. 자, 유창혁 선수와 최규병 선수 아주 친한 선후배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이는 네. 3살 차이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뭐 유창혁 선수가 상당히 앞서 있죠. 지금 26승 9패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두 선수의 전성기가 비슷했는데 뭐 최규병 선수도 예전에 성적이 정말 좋았거든요. 네. 상대 전적이 이 정도면 뭐 아무리 유창혁 선수의 성적을 감안해도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최규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바둑에만 올인한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둑에만 완전히 올인했더라면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프로에 입단하고 나서 이제 학업으로 좀 돌아서면서 이 중앙대를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뭐 어떤 바둑의 특기로 대학교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의 이 실력으로 또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 다시 이제 좀 바둑 이렇게 좀 올인하게 되면서 네.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입단을 하고 나서는 좀처럼 바둑도를 오래 잡지는 못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또 바둑을 했던 그 시간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업을 좀 소홀히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공부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기도 했죠. 졸업 뒤에는 또 다시 바둑의 네. 그런 상위 랭커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 기사들 중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민하는 기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바둑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학업과 함께 좀 병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로 좀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답이 있을까요? 아, 그것은 뭐 어디에 이제 좀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네. 이 프로 기사 중에서 이제 오주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 예. 입단을 하고 네. 자취를 감췄어요. 그렇죠. 이제 뭐 서울대학교 네.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공부를 상당히 이제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시합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근데 바둑을 했더라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을 만한 그런 선수였거든요. 기재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바둑과 학업을 이제 병행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었고요. 뭐 안다룬 선수 네. 같은 경우가 이제 바둑도 그렇고 이제 뭐 학업에서도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려대학교도 졸업을 했죠. 이렇게 프로 입단을 하는 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바둑에 들여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또 다른 걸 했더라면 이 기사들 승부욕만 봐서라도 네. 뭐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할 엄두를 못 내죠. 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본인 자신이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느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땐 정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뭐 최규병 구단이 이제 입단 이후에 공부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사실 뭐 그것을 후회한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몇 번 또 저보다 선배고 해서 네.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을 이제 좀 나눠볼 기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규병 선수 다승으로는 유창혁 선수에게 절대 밀리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네, 상대 전적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 두 선수도 충분히 그걸 알고 있을 텐데 대국 결과에도 이 상대 전적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유창혁 선수는 예전에 이제 조은영 구단, 서봉수 구단, 이창호 구단, 유창혁 구단 이렇게 4대 천왕이다라고 네. 할 수 있을 만큼 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한국 바둑을 완전히 이끌어 나간 선수거든요. 뭐 대부분 이 3명 선수가 이 세계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최규병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위권에서 완벽하게 좀 거의 1인자 이런 정도의 승부를 보여줬던 기사가 최규병 선수였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는 또 이러한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최규병 선수가 뭐 유창혁 선수에게 아 내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해볼 만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최규병 선수나 유창혁 선수가 젊은 시절이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떤 누구와 이제 승부 바둑판 앞에 섰을 때 앉았을 때에 아 내가 이 판은 좀 질 것 같아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뭐 미리 그렇게 겁을 먹는다든지 마음을 갖고 들어가면 판이 잘 짜질 리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중앙 쪽에 있는 백돌은 이제는 뭐 약한 돌이라고 할 수는 없을 만큼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았고 좌기 쪽에 있는 백돌이 이제 약간 신경이 쓰이거든요. 약간 포위가 된 듯한 느낌이어서 귀가 비어 있는 것이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유창혁 선수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 자리를 이제 뭐 지켜가는 것, 뭐 이 수는 뭐 사실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날 일자로 갔기 때문에 여기를 건너붙여서 끊는 수를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두면 네. 흑이 막나요? 여긴 일단은 차단은 해야 되겠죠? 네. 차단하고 끊어갈 때 백도 같이 네. 뚫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같이 뚫리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아마 최규병 선수는 여기를 붙여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귀는 확실히 많이 뺏깁니다. 네. 이렇게 막고 잡게 될 때 그때 뭐 이제 여기를 꼬부려 나가는 수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점을 좀 공격을 한다든지 하고 이곳을 이제 살아나간다면은 그때는 뭐 여기 입구자로 간다든지 해서 두 점 잡는 수, 한 점 잡는 수 맞보기로 갈 수도 있거든요. 민 이상 두 점이 거의 잡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쉽진 네. 않죠. 물론 이 돌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살려서 이 한 점을 버리는 작전으로 갈 수도 있긴 합니다. 상변도 커 보여요. 그렇습니다. 상변 쪽도 지금 백이 여기 네. 하나 지켜둔다면 집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특히 여기 흙이 약한 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은 좀 삭감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 갈 것 같진 않아요. 여기는 이제 건너붙여가는 수, 한 칸 뛰는 수. 손 빼게 된다면 여기를 만약에 작점을 하게 된다면 이제 3-3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막고 밀어가게 되거든요. 치받을 때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되고 여기를 끊어가는 수가 지금은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귀의 실리가 문제가 아닌 거네요. 네, 이 백돌 자체가 굉장히 약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경이 좀 쓰이고요.
뭐 이 최규병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충암 출신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이제 뭐 충암 이 도장에서도 지금 또 원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뭐 충암으로만 하면 사실 뽑아갈 선수들이 많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충암 학원 쪽에서는 최규병 선수도 상당히 뽑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충암 학원에서 일주전 선수 두 명을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고민 끝에 아마 유창혁 선수를 선발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최규병 선수는 어쨌든 오늘 승부가 완벽하게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승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내려놔야 되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아마 이제 최규병 선수와 만난 승부가 아니라면은 충암학원이 좀 좋은 성적을 거두어줬으면 하고 아마 응원하는 마음일 거예요. 네, 직접 붙지만 않는다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주 한옥마을과의 네. 승부 근데 오늘은 지금 두 팀이 승부를 벌이게 되니까 뭐 이것은 뭐 어쨌든 이겨야죠. 네. 네, 이겨야 됩니다. 게다가 두 팀 지금 전적이 1승 3패입니다. 어떻게든 이겨야지만 포스트 시즌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승률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가 50%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일단 1승 4패가 되는 것과 2승 3패가 되는 것은 이 느낌적으로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네, 아직은 뭐 전반전이지만 계속 지게 되면 또 그것이 나중에는 좀 힘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 중요합니다. 이제 세 명이 승부를 벌여서 다승제로 이제 승부를 가리기 때문에 다른 뭐 한국바둑리그와 같은 어떤 주장의 역할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라고 네.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주장 선수입니다. 주장이 든든하게 버텨주면 이제 뭐 2주전 선수나 3주전 선수에 있어서 내가 조금만 잘하면 우리 팀은 이길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 충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유창혁 선수가 이제 또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또 이 네, 후보 부친이, 선수가 네, 한번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또 한번 이제 출전 못했던 일이 있었지만 나머지 이제 세 번 출전에서는 전부 다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조대현 선수나 이제 강만호 선수는 내가 조금만 잘하면 우리 팀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유창혁 선수야 이 팀에서는 1승 카드라고 믿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한 명만 이기자 이런 작전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네. 그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성적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평소에 계속 출전했던 3주 전 정대상 선수가 빠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강만우 선수가 한 번 후보 선수로 두 번 나왔었는데 유창혁 선수를 대신해서 1주 전으로 한 번 나왔고 오늘은 정대상 선수를 대신해서 3주 전으로 나왔습니다. 후보 선수 치고는 출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밌는 것이 사실 지금 나종훈 선수와 오늘 정대상 선수가 만약에 승부를 벌였다면 여기 상대 전적이 사실 16-1로 정대상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물론 정대상 선수, 나종훈 선수가 성적이 좋진 않지만 시니어 리그에서 상대 전적을 믿고 본다면 네. 출전을 시켰어야 했는데 왜 달랐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팀의 작전이 네. 있었겠지만 물론 지금 이 오늘 출전한 강만우 선수도 나종훈 선수에게는 상대 전적에서 8승 2패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대상 선수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었던 면들과 그리고 강만우 선수도 정대상 선수 못지않게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오늘 선수 선발을 결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유창혁 선수 잔고가 굉장히 길어지네요. 시간 한번 체크를 하고요. 네.
역시 쉽게 한 칸 정도로 받을 생각이었다면 장고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네. 지금 아마도 차단하는 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돌이 끊기게 되면 수일기 확인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후보 선수 강만우 선수와 나종훈 선수입니다. 자, 이 바둑이 다른 1국이나 2국과는 다르게 좀 더 특색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보면 이 우변 쪽에 있는 백돌을 좀 공격하면서 이 나종훈 선수는 하변 쪽과 이 우변에 있는 흥부양을 일부 지켜 나갔고 강만우 선수는 여기를 지금 이제 크게 지켜두었거든요. 여기 지금 백모양이 굉장히 넓어서 지금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을 볼 때도 이 강만우 선수가 자랑할 수 있는 곳은 여기 좌변 그리고 이 나종훈 선수의 이 하변 쪽과 우변 쪽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크게 발전해 나가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백모양을 어떻게 잘 지워 나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승부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우변 쪽에 한 차례 공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흙의 모양이 당장은 커 보이는데 백의 발전성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흙 모양을 대충 집으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곳이 15, 20, 25, 30, 35 한 35집은 확실하게 나고요. 한 40집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곳이 뭐 한 15집은 확정이 되어 있고 여기도 한 20집까지 중앙 쪽 발전 가능성 때문에 한 20집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양. 그러면 뭐 대략 확정과 한 55집 정도 예상해 봐도 네. 될까요? 한 60집 정도 지금 봐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지금 발전 가능성까지 봐서 그 정도인데 그럼 백이 여기가 이제 10집 이곳은 이제 발전 가능성 그리고 여기 모양인데 여기 모양이 일단 이 정도 선에서만 집이 나게 된다면은 6선이네요. 네, 10, 15, 20, 25, 32집 여기가 한 32집 정도 되고 여기까지 보면은 한 50집 모양 100도 한 대략 60집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흙이 둘 차례였기 때문에 이 바둑은 뭐 제가 보기에는 잘 어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자, 1국 유창혁 선수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귀를 지켰어요. 네. 결국은 이렇게 지키게 네. 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을 들였죠. 차단하는 것이 어떤가, 또 뭐 붙여가는 수는 어떤가, 뭐 여러 가지 수들을 다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 지켜간 수는 이제 뒷맛을 노리겠다라는 의미와 또 한 가지 이 정도로도 바둑이 나쁘지 않다라는 두 가지 생각을 좀 가지고 둔 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확실히 평소보다 진행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린 편이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이 선수 개개인이 이제부터 이제 뭐 이 지금 시니어 바둑 리그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승부도 그렇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감으로 두었던 것도 다시 한번 두드려 보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1국 최규병 선수는 백이 지키면서 흙의 약점을 지켜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데 네. 지키기에는 또 흙도 여유가 없겠죠. 사실 여기를 지금 지키고 싶은 자리는 아니죠. 네. 오히려 가능하다면 이런 곳을 붙여가면서 반발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를 붙여가게 된다면요. 일단 가장 쉽게 이렇게 막아주고 늘어갈 때 꽉 이어서 받는다고 해도 여기를 이제 뭐 나와 끊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여기 단수 치고 또 뚫고 나가는 맛이 있고 해서 네, 이곳은 좀 쉽지 않다라고 봤네요. 네, 오늘 최규병 선수는 평소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이제 그
선우국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던 바둑은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방 있는 강펀치를 보여주었다면 오늘은 지금 뭐 초반부터 계속 좀 전투를 걸어가면서 오히려 네. 바둑을 좀 주도해 나가려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실리에는 그렇게 예민한 것 같진 않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실리보다는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죠. 여기 지금 하변 쪽도 여긴 지금 뭐 완벽한 실리라고 볼 수가 없고요. 지금 큰 모양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 지금 뭐 조금 멀지만 이곳에 백이 아직은 약한 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이국. 이 1립 이전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치중 들어갔습니다. 근거를 아예 없애겠다는 뜻인데요. 네, 지금 강만우 선수가 이곳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이 흑돌을 공격을 통해서 이제 이득을 보겠다.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큰 모양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작전인데 나중은 선수 치받는 수를 보여주네요. 여기도 이제 하나 막아두고 늘어갈 때 이제 치받는 수가 좀 많이 두어지는 편인데 그냥 치받게 된다면은 백도 밀어 올릴 수가 있죠. 여기를 밀어 올려서 젖힌다고 해도 또 받아주고요. 이곳을 젖힌다면은 여길 젖히고 끊고 젖혀가는 행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늘어간다면 여기도 좀 어렵네요. 이 자리를 끊어갈지 여기를 뭐 끊어가고 이렇게 꽉 이어서 여기 이제 장문으로 잡게 된다면 다시 여기를 이제 이것도 나가서? 여길 나가면은 여기 잡을 가능성이 있어서 포기하고요. 변신하고요. 네, 이쪽 흑돌을 네. 또 포기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작전이 좀 어렵네요. 자, 또 1국 다시 바로 가보면 기세 충돌입니다. 흑이 우상기 쪽을 대업공하자 백이 받지 않고 상변. 네. 삼삼으로 백의 근거를 없애자 또 도망가지 않고 나를자로 오히려 흙을 갈라가는데요. 네, 여기도 정말 아주 무섭게 충돌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 이 흙돌을 살려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세로 여기를 뭐 붙여간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잡아두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씌웠을 때 이곳으로 뭐 눈목자 간다든지 해서 사는 형태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질 않고 지금 뭐 여기를 이제 반대로 나가는 그러니까 이 자리도 가지 않고요. 중앙으로 나가는 수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곳을 역으로 뭐 백이 이렇게 입구자로 간다든지 했을 때 침투에 들어간 수가 살아야 되고 이 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중앙이 두터워진다면 이 흑돌만 그냥 쫓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강만우 선수는 받아주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이 치받는 수 자체가 악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도 치중간 수가 악수가 됐죠. 네, 살릴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은 살리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뭐 여기를 늘어간다고 해도 이런 자리는 뭐 늘어도 다시 막아서 여기 연결할 수가 없죠. 젖혀도 이렇게 차단하게 되면 이것은 잡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이 강만우 선수가 예전에 이제 그 연구생 지도사범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사실 제가 뭐 연구생 할 때 거의 오랜 시간 이 강만우 선수가 이 연구생들을 지도했는데 그때 정말 무서운 호랑이 조련사였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네. 네,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강만우 선수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결국은 보면은 자세, 또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바둑 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도도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어떤 인성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세 그리고 뭐 돌을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짜그락짜그락 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말 무섭게 잡았거든요. 이 바둑을 대하는 자세를 좀 엄하게 가르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뭔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때는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아마 요즘에는 조금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이 연구생 연수를 9박 10일씩 이렇게 갔습니다. 네. 네, 9박 10일씩 연수를 가는데 연수 갈 때 준비해오라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둑 쪽은 아닌 것 네, 같아요. 바둑 쪽이 아닙니다. 네. 바둑 쪽이 아니라 이 안티프라민 연고를 꼭 준비를 해와라.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네. 가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좀 이렇게 혼날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압도 받게 되고 하면은 혹시 약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연고를 꼭 준비해와라. 그거 필수다라고 해서. 네. 저도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막 연고를 하나씩 꼭 챙겨놓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많이 쓸 일이 생기던가요? 당시에는 쓸 네.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좀 무서운 스승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또 뭐 아이들이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고마운 부분으로 와닿는 네.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한다면은 상당히 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사회적으로 좀 많이 바뀐 상황이죠.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강만호 선수가 또 수영을 굉장히 잘해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네. 이제 연수에 가게 되면 거기 이제 북한강 있는 쪽으로 많이 갔는데 북한강을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이 뭐 운동을 하긴 하지만 좀 구기 종목 쪽으로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영은 좀 체감이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바둑이 지금 네. 이 하변 쪽에서 또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네요. 여기 싸움은 되게 좀 깊게 들어갔어요.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승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곳을 지금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붙이고 젖히고 늘고 이어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백돌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붙여간 수 자체는 이제는 뭐 약간 돌이킬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여기를 뭐 이제 꼬부려 간다든지 해서 꼬부리면 백이 양쪽을 다 살릴 수가 있나요? 살려야죠. 지금 살리지 못한다면 이제는 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젖히면 일단은 여기 붙여가는 수가 일단 먼저 문제가 되고요. 네. 이곳은 뭐 이런 곳을 끊어가면서 뭔가 풀어나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끊는 약점과 늘어서 이도를 좀 압박하는 수. 여기도 사실은 문제예요. 여기를 끊어갔을 때도 약간의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단수치고 이곳을 돌파를 해서 이 흑돌과 이제 수상전을 벌이겠다. 이것은 당장 나종훈 선수가 이렇게 결행하기에는 흑이 수가 좀 네, 부족할까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약점을 노리면서 지금 차단한 수를 선택했는데 여기 꼬부리는 수를 일단 교환하지 않고 먼저 붙여가네요. 중앙이 결정이 되고 나서는 또 꼬부릴 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먼저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강만호 선수 어려운데요? 네. 지금은 이도를 뭔가 건드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뭐 괜히 건드려봤자 도움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을 먼저 끊어가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끊어서 상대 응수를 먼저 물어보고요. 이것을 끊었을 때 흙이 이렇게 늘어서 버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늘게 되고 막을 때. 자, 여기서 수상전이 여기서 뭐 바로 수상전은 안 되고요. 네. 이런 곳을 젖혀가고 막을 때 여기 막는 수 정도는 이제 선수로 교환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잡게끔 만들어서 여기 한집 내는 자리를 일단 확보를 하고요. 이곳도 지금 뭐 사실 이렇게 막아간다면 그쪽도 반집은 네, 있네요. 여기도 지금 반집은 있죠. 그래서 한집 정도는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나머지 한집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역시 여기 들어간 수가 일단 좀 깊은 의미가 있었나요? 일단은 혹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살려고 하면 뭐 중앙에 이제 뭐 예를 들면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늘고요. 버리나요? 아, 버립니까? 아, 버리는 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막고 잡을 때 이런 자리를 두고 있고 여기 이제 뭐 집을 내고요. 집을 만들어 두고 네. 이 자리를 갈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말 두기 싫은 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살릴 수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중앙 나가는 수와 여기 한 집 내는 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살게 되면 또 이 세 점이 위험해지니까 아, 바꿔치기를 선택을 했는데 글쎄요, 바꿔치기는 그냥 딱 주는 느낌으로는 아무래도 백돌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돌의 개수만 봐도 두 배 정도는 차이가 나고요. 그렇습니다. 아, 거기를 밀어서 잡나요? 네, 밀고 하나 더 지켜두겠죠? 아, 호구 쳐서 그렇게 해도 잡았다. 아, 약간 뒷맛이 나쁩니다. 네. 자, 뭐 지금 3국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1국도 결국 흑이 우상귀를 지켜두면서 자, 백은 씌우게 되면 흑이 퇴로가 있기 때문에 도망갈 네. 수는 있겠고요. 네, 두 대국 모두 급변하고 있습니다. 서울 충암학원과 전주 한옥마을의 6라운드 2경기입니다.